저 반대로 물어볼게요. 예, 예. 왜 안 들어요? 긁어 부스럼이에요? 안 들을 이유가 없어요. 긁어 부스럼이라니까? 거품만 있어도 맛있어. 아, 그래요? 어, 참깨 맛있어. 맛있네. 특별히 손님들이 왔는데 네. 갑자기 컨텐츠 하나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뭘 하면 재밌겠다 싶었냐면 네. 간단한 토론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토론? 자유 형식이에요. 완전 그냥 뭐 하다가 현피 떠도 되고. 그럼 첫 번째 주제로 갑시다. 첫 번째 주제는 자 준다 안 준다 옮깁시다. 시작! 준다! 연대를 시작하고 네. 첫 점도 바꿨어요. 저 반대로 물어볼게요. 왜 안 줘요? 반대 말이야. 긁어 부스럼이에요? 아 근데 굳이 안 준 이유. 긁어 부스럼이라니까? 판도라의 상자다. 아니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라 외모 아닌데? 그냥 왜 봐? 근데 왜 본? 내가 좋아하는 맞아.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당연히 보고 싶은 거 같아. 그 인스타로 봐. 아니 근데 아 잠시만요. 저대로 제대로 주고 넘어갈 게 보고 싶다가 아니야. 보여달랐을 때 준다. 반응을 보는 거지. 어 그래 이거랑? 어, 근데 반응 보는 거 자체가 보여달라는 자체 의심하는 거야. 맞아, 뭔가 맞아. 보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보자는 거야. 헤어질래. 헤어질래. 우리는 재열을 믿어요. 아니 헤어질래. 아니 땐 굴뚝에 연기할 일 없다고 인정합니다. 왜 긁어 부스럼이 나을 거면 맞아요. 근데 연기할 거 왜 봐? 헤어질 거야? 응. 그거 봐서? 그런 의심을 가는 행동을 했. 나는 좀 가만히 있어봐. 아 나 가만히 있을게. 아니 가만히 있어봐. 다 들으라고 한 거야. 우리는 뭐지? 우리는 그거지. 보여줄 수 있는데 보여달라니까 기분 나쁜 거야. 나를 의심한다 생각이 드니까 보여주 싫은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의심하고 뭔가 찾으려고 나를 하는 기준이 들어가서 싫은 거야. 나를 하는 기준이 들어가서 싫은 거야. 들어가는 거 잘 어울려. 제가 저 허락 받았어요. 허락 받았어. 같이 봤을 때 아 뭐야. 에? 근데 이제 제가 경험상 그냥 예전에는 좀 못 보여줬어요. 캥기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공개 연애를 하고 나니 사실 못 보여줄 게 없더군요.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걸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핸드폰 좀 보세요. 네이버 플라우드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이거는 저는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어플이 네이버 플라우드예요. 진짜 그 책임감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이가 그걸로 인해서 받은 상처 너 핸드폰을 통해서 받은 눈물 너 어떻게 그렇게 보여주는 걸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거기까지 갔어요? 내가 거기까지 너무 극단적이야. 자 아니 제 편을 들으셔야 돼요. 아 어디래 가봐요. 저는 당신으로서는 안 돼요. 저는 논리가 끝났어요. 전 끊었어요. 아 제일 거야. 아니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아 나 그 요즘 너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너 혹시 나에 대한 마음 변했어? 라고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계속 했어. 굳이 굳이 핸드폰 아니 그럴 거면 뒤에 미행을 하지. 그럼 어떻게 미행하는 것보다 낫지. 핸드폰 보러 가서 저 좀 얘기할게요. 이렇게 봅시다. 만약에 애인이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필이 왔어요. 그러면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어 나는 이건 내 생각하니까 못 보여줘 이래서 모르고 넘어가요. 그럼 계속 바람 피고 있는 그걸 당하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런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아닌지 알아보려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봐봐요 이런 게 있어. 만약에 자기가 정말 서로 사랑해서 만나는 사이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한 번쯤은 그거는 정확한 것 같아요. 나 안 봐야 된다 입장이지만 가끔 보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순간 문득 궁금해서 진짜 궁금할 때가 있지. 그때의 대처가 사실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아! 이런다기보다는 아, 나 네. 핸드폰에 뭐 내 개인적인 일도 있고 이래서 안 보여준다. 근데 네가 정 궁금하면 보여주겠지만 네가 그렇게 의심할 만한 일은 난 진짜 안 하고 있다. 난 널 너무 좋아한다 라고만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럼 네. 서로에 다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오! 여기 기정사이네. 자 다음 주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자 다음 주제는 몸 마음으로 갈게요.
몸, 마음. 세다. 다 부셔버릴 거야. 자, 여기가 뭐예요? 몸이죠. 몸이고, 여기가 마음이고. 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문하고 싶은데, 몸에. 아, 왜냐면 마음을 주는 건 상상이 안 되는데 몸을 줬다는 건 너무 기억에 남아요. 평생을 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몸은 어떻게 보면 욕구란 말이야? 맞아. 밥을 먹고 싶은 것처럼 그런 그것도 욕구잖아, 남자든 여자든. 근데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생각이 나고 자꾸 이건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마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냐, 어떤 마음은 사실 나는 뭐 좋아한다, 뭐 한다, 뭐 나의 마음인 거지. 나 몸으로 하는 행동이 진짜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라. 내가 요즘 아니, 그럼 만약에 마음은 너를 너무 사.. 아 여기 아니구나. 언니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언니랑 기도해 놓고 만약에 진짜 존나 사랑해. 어. 근데 다른 사람이랑 자. 응. 그럼 그건 바람이 아니야? 근데 이거 지금 바람이 아니야. 지금 바랄까? 그냥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약간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술김에? 그랬을 때 내가 더 아플까? 저 사람한테 진심이 뺏겼을 때 내가 더 아플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너무 좋아했다. 마음은 진짜 이쪽에 있어. 아니 지금 너무 궁금해. 나 정말 사랑해. 너무 보고 싶어. 짬뽕 먹으려면 이렇게 사랑해. 짬뽕을 왜 먹어? 근데 일주일에 8번도 짬뽕을 사랑해. 최신 들어가. 가치관들에 의해서 좀 맞아.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건 딱히 설득할 문제는 아니죠. 맞아, 맞아, 맞아. 자, 다음 주제는 필요. 필요하다. 필요. 가만히 계속. 저기 필요 없다. 필요. 제일 상처받아. 와. 예, 예, 제일 상처받아. 필요하다. 갑시다. 먼저. 먼저. 필요한 이유? 일단 안 하면 비참해.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 사람이란 게 질리게 되어 있어. 응? 그런 사람이라 변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사라지세요. 미나, 미나. 안녕. 야 빨리 이거 해. 뭐 빨리 이거 해. 빨리 안 될 대로 해버리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저 그냥 얘 없는 대로 갈게요.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제 옆에 있는 게 제일. 자, 미나는. 긴장감이 필요하니까 바람 안 되겠네. 그럼 얼마나 긴장감이 얼마나 밀당해야 돼? 나는 이 사람한테 좀 편해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평생 못 편해져요. 밀당한다고 해서 불편하고 편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어느 정도 긴장감을 주고 해야지. 네가 너무 편하면 얘랑 나랑 친구지. 언니 안 돼. 어깨 만지는 건 제가 먼저 볼게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밀당이야. 이런 게 밀당이야. 이게 뭐라고 했어. 오케이 밀당이지. 오케이 밀당이야. 상대방이랑 내가 이 사람이랑 앞에 보고 얘기하라고 한 10번 정도 뭔가 약간 더 반전 가 앞에 보고 얘기하라고 좀 제가 말해볼게요. 제가 말해볼게요. 제가 말해볼게요. 제가 말해볼게요. 제가 말해볼게요. 죄송해요. 밀당이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랑 발전 가능성을 조금 바라보고 하는 건데 충분히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친구나 명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보다가 놓친 게 한 트럭이에요. 그냥 3년 동안 연애 못하는 거예요. 간만 보다가 갑자기? 아니 저는 아니 인식력을 하는 게 아니고 밀당하다가 진짜 내가 좋아할 만한 내 인연을 놓친 경우가 전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나는 사실 말할게. 나는 좋아하기 전까지는 밀당을 잘하지만 사귀고 나서는 밀당을 안 해. 계속 나도 마음 졸이면서 밀당하는 거랑 맞아. 그냥 나한테 주제를 바꿔야 되는 거랑 사귀기 전후에 밀당이 중요한지 물어봐. 이거 서로 얘기가 사귄 후로 갑시다. 사귄 후에 자 다시 내봅시다. 사귄 후 후회는 나도 없어. 나 저는 둘 다 없어. 후야말로 밀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저 일로 한번 가볼게요. 살짝. 아, 안 돼 있다. 아, 후회야. 좀 보태서 얘기를 하자면은 밀당이 필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얘를 좋아했던 매력을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좀 계속 이어가 유지하고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근데 저는 되게 좋은 말인데 그게 굳이 밀당이어야만 하는지가 맞아. 좋아요. 저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 질려고 말던 내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날 싫어하면은 헤어져도 나는 후회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그게 내 찐모습이거든. 근데 너무 사랑하는데 이 기준을 나로 두지 말고 상대방으로 두면 난 편한 것 같아. 남친과 있었다. 저 남친과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밥 먹고 싶고 내일도 저녁에 꽃 갖다 주고 싶고 내일도 저녁에 모아주고 싶고 늘 맨날 그렇게 해. 그냥 남친구는 하루 이틀은 좋을 수 있는데 오늘은 아 진짜 너무 집에서 쉬고 싶어. 그랬을 때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마음을 저는 기다려야 했거든. 그러니까 물론 의도는 좋아. 내가 너무 좋아서 좋다고 사랑해. 근데 내 의도와 달리 누군가는 이걸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걸 집착으로 느낄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나한테 기준을 두면 끝도 없어. 난 너가 좋아서 좋다고 표현을 했을 뿐인데 라고 얘기하면 장땡 아니야. 그럼 난 나중에 후회 없어. 내가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부담이 가고 나중에 상처로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밀당이 이 사람을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거지. 이 사람을 날 더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짱구글 그 카톡 3분 늦게 보내고 이건 밀당이 아닌 거 밀당에 대한 정의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해야 돼. 귀여운 게 같아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나 넘어갔어. 나 저거 하고 싶어요. 맞아. 근데 이건 연애는 진짜 정답이 없이 그렇지요. 그 상대한테 맞고 나한테 맞는 사람을 맞춰서 그 맞는 연애 방식을 해야지 정답은 진짜 없는 거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그냥 서로 입장을 그냥 다른 사람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너무 과몰입할 필요 없는 것 같고 너무 즐거웠어 진짜. 짠! 또 만나요. 얼굴 빨개졌어. 나? 자 지금부터 1차 공판이 시작합니다. 아 이거 왜 끊어져요? 아 정말 볼 수가 없다. 그 방귀인 거예요? 나는 안전시킬 몇 가지 증거를 왜 지금 뭐야?